예,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이덕환입니다. 이번에 그 마련하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제가 준비를 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강연을 하시게 될 분들이 각 작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고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게 뭐 제목은 남북화의 시대 이렇게 했지만은 그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는 게 도대체 뭔가, 왜 우리가 이 에너지, 전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이 시끌벅적하게 걱정을 하고 그 갈등을 겪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풀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서강대 화학과에 있는데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그 과학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는 석유 문제였습니다. 석유도 그 우리가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 석유 정책에 관해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길게는 한 20여 년 동안 굉장히 심한 그 갈등을 우리가 겪어왔습니다. 아마 잘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사회는 하도 큰 일들이 많아서 작은 일들은 자꾸 이렇게 잊혀져 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DJ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기름값에 대한 논란을 끊임없이 겪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이제 이 원전, 전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그 문제도 지금 좀 가라앉아 있는데, 저는 그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석유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요 중간에 있는 대한화학회 탄소문화원은 제가 하도 그 저탄소, 탈탄소라는 말이 듣기가 싫어서 이게 탄소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이런 주장이죠. 이게 이제 MB 정부 때부터 녹색 성장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사실은 화학적으로 보면은 탄소가 없는 세상에는 사람도 못 살아요. 우리 몸도 다 탄소로 되어 있고, 우리가 먹는 것도 다 탄소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다 탄소고, 우리가 쓰는 기름도 다 탄소고, 모든 게 탄소고, 심지어는 태양에서 빛이 나오는 것도 탄소가 있어서 빛이 나옵니다. 근데 탄소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래서 탄소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그 회장을 할 적에 대한학회에다가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뭐 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에너지 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이걸 줄여서 애교협의라고 그러는데 이게 작년 3월에 만들었습니다. 제가 거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 자꾸 저보고 이 원전 마피아에 가입을 했느냐, 이런 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화학계에서는 저보고 대한학회 회장을 하던 친구가 왜 원자력학회 그 원자력 전문가들을 도와주느냐, 거기서 놀지 말고 빨리 화학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단체는 그 제가 만들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 부산 에너지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의 원자력 정책연구센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애교협은 전국의 62개 학교 대학에 한 정확하게는 232명의 교수가 참여해서 만들어지는 조직이고요. 거기에 원자력을 전공한 교수들은 한 40여 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50여 명 정도가 자연대하고 인문사회계통 쪽에 경제학, 법학 이런 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 한 50, 60명 되고, 그 다음에 자연대하고 공대에 원자력을 전공하지 않은 분들, 그렇게 합쳐서 나머지 그 숫자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어디에서도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냥 저희들이 낸 그 회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5차례의 공청회를 했고 한 두어 번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도 또 한번 그 공청회를
그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도 이 애교협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금 이건가요? 그러면 그 제가 이쪽에 서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네요. 그 지금 우리의 사정이 저 2017년 5월에 그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참 혼란스럽게 출발을 했죠. 그리고 6월 19일입니다.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선포식이라는 아주 묘한 이름을 가진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느닷없이 이런 선언이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탈핵 국가로 간다. 제가 저녁에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원자탄을 개발을 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이 탈핵이라는 말은 원자탄을 포기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갑자기 대통령이 이런 용어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갑자기 탈원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탈원전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시를 하니까 에너지 전환이라는 용어로 또 바꿨어요. 이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탈원전 정책,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겁지겁 만들어졌고 얼마나 엉성하게 만들어졌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정책의 이름표도 정하지 못해서 난데없이 탈핵이라는 말을 갖다 붙였다가 탈원전의 에너지 전환이라고 우왕좌왕하다가 지금은 정부가 자신들은 탈원전을 안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도대체 본인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건지 국민들은 정말 어지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더 난처한 거는 여기 가서는 또 바라카라는 말을 해요. 원전이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또 가서는 또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전이 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정부의 정책을 바라보고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될 건지 이걸 좀 정말 이제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면은 정부는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 정부의 아주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얼마 전에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미세먼지를 좀 창의적으로 해결해라. 인공 강우 실험을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없애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랬더니 기상청이 이틀 후에 기상청 청장이 나와가지고 당장에 내일 모레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입니다. 인공강우 실험하고 또 인공강우를 이용해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실험을 해보려면은 우선 미세먼지가 있어야죠. 미세먼지가 없는 날 실험하면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그 인공강우 실험의 성공 가능성이 높은 날을 골라서 해야 되겠죠. 근데 이틀 후에 지금 뭐 다 보시다시피 그 우리 기상청의 실력은 내일 아침도 모르는데 이틀 후에 사정을 점검도 하지 않고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에 무조건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냥 한 1억 가까운 돈을 그냥 공중에다 뿌리고 끝났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안 차리면은 정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좀 그 절박한 상황이라서 좀 근본부터 우리가 이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좀 우리 스스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그 에너지, 우리가 에너지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죠. 물리학에서 에너지는 전혀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또 그러면 일이 뭐냐라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한 시간 강의를 해야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에너지라는 거는
그런 물리학자들이 얘기하는 물리시간에 배우는 에너지가 아니고 사실은 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게 사실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인간이 불을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불은 자연에 있었던 겁니다. 산불이 나고 그 화산이 터지고 하면서 자연적으로 사실은 지구는 불덩어리로 시작을 했어요. 자연에 있었던 건데 어떤 동물도 어떤 생물도 이 불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독특한 특징을 들어라. 뭐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성을 가지고 있다, 말을 한다, 뭐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말을 하는 동물도 있고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동물도 있고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도 있고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불을 사용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인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생물들은 동물이건 식물이건 다 불을 보면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근처에 있다가 살아남을 방법을 못 찾는데 인간이 50만 년 전에 불을 다루는 방법, 불을 키는 방법은 좀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불씨를 보관을 하고 있다가 필요할 적에 연료를 제공을 하면은 불이 크게 타더라. 요 기술을 그리고 예를 들어서 흙을 덮거나 물을 뿌리면 불이 꺼지더라. 그리고 요 불을 사용하면은 그 음식을 익혀 먹을 수도 있고 난방을 할 수도 있고 그 조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야생에서 안전을 지켜주는 수단이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다 싫어하기 때문에 심지어 호랑이, 뱀도 불은 싫어합니다. 그 밝은 것도 싫어하고 뜨거운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불을 피워놓으면은 어떤 동물도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위험을 회피하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사실은 우리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지 옷을 벗고 나서 인간을 보면은 이건 뭐 동물 중에서 가장 연약하고 형편없는 동물입니다. 그런 동물이 지금 지구상에서 한 600만 년 가까이 지금 번성을 하고 있고 지금은 그 자연의 그 우주의 뭐 그 제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 일이 이유가 사실은 이 불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을 해서도 아니고 생각을 해서도 아니고 이 불을 다루는 게 우리한테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가장 중요한 그 기술입니다. 이건 기술이에요. 자연을 활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그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근원적인 기술이고 가장 중요한 기술인데 이거를 개발한 게 50만 년 됐습니다. 50만 년 이거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당신이 50만 년 전에 살아봤느냐? 뭐 그 창조 하느님이 창조하기 전에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여러 군데 50만 년 전에 인간이라는 동물이 모여서 이 불을 피우고서 음식을 해 먹고 이 난방을 했던 흔적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50만 년 전에 했던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에너지, 불의 좀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그 생존 수단이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50만 년 동안, 사실 인간이 문명을 시작한 거는 12,000년 전부터라고 우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2,000년 동안에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뭐 농사를 짓는 기술, 가축을 기르는 기술, 뭐 쇠를 만드는 기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모든 기술의 기반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은 우리한테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문명을 일으키는 핵심 기술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게 좀 상황이 달라졌어요. 사회적 불안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한 게 70년대 오일 쇼크라는 거에서부터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데서 벌어진
그 국제적인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했었죠. 1차, 2차 오일 쇼크를 겪으면서 이 에너지라는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로구나 하는 거를 그 인식을 하게 됐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게 그 사회적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단일민족이라고 그러는데 뭐 진보 보수로 갈라지고 탈원전 탈원전 뭐 이렇게 갈르는 아주 골치 아픈 그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